혹시는 어떤 식당 주인이었나요? 뭐 직원들도 이제 없고 급여도 밀리고 하니까 나가고 그랬었죠. 장사도 너무 안 됐고 하여간 좀 그랬었어요.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씨가 참 많이 고통을 받고 정말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짠해요. 직원들 월급은 안 좋지만 항상 주변에 돈과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천 씨. 해외여행 다니고 뭐 사무실로 맨날 카메라 들고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명품 걸치고 뭐 식당 한번 먹고 살기 바쁘잖아. 근데도 여유롭게 사는 남들이 볼 때는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. 하지만 그 끝엔 항상 돈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갯돈도 가지고 사라져버렸답니다. 아휴. 모임돈을 빌려먹는데 우리 모임돈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연락이 안 돼. 형무가 이제 자기가 빌려줬으니까 자기가 뭐 고발하고 이래 한다 해도 막 아무리 하나도 못 받고. 우리는 수소문 끝에 천 씨 자매가 원룸 건물을 시공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며칠 전에도 왔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열흘 전인가? 아이 먹은 아줌마지 뭐. 그 뭐 서울에서 왔다고 뭐 좀 치장은 하고 다녔는데 키보다 뭐 키 언니가 큰 손이라 소리가 있던. 누가? 아, 그 사람이 큰 손이라고. 언니와 함께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천 씨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. 그런데 이 땅에도 문제가 복잡합니다. 둘째 아들 며느리 명의로 해놨네요. 게다가 며느리 구성에서 우리도 씨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, 그 땅에도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그게 경매에 나와가지고 법인 회사에서 그걸 경락을 받았어요. 경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치권을 했거든. 유치권을 행사해가지고 유치권 비용을 일부 받았어요 거기서. 현재 원룸 건물은 한 법인 회사로 넘어가 버린 상황. 현재 천 씨의 언니는 이 건물에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입주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. 현재 천 씨는 수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습니다. 그때 건설 회사 운영하지 않으셨어요? 무슨 건설을 해? 세종에서 땅 샀다 팔았다 하다가 다 지금 경매 넘어가고 지금 고사리 나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저 저거 실업자가 다 된 거 아니에요? 이랑 나이도 먹고 저거 세금만 10몇억 지금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 선생님께서 따님을 딸로서 사랑하기는 해요 좀? 딸이면 그 얼마나 그래도 불쌍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어떻게든 좀 해서 이걸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어. 이런 걸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또 있을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누구도 또 큰 땅도 하나 해달라는 게 있어.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다니긴 하는데. 지금도 뭔가를 하셔가지고 돈이 나올 때가 있으세요, 땅으로? 아, 이제 뭘 해서 무슨 또 그런 능력도 있어요. 뭘 하면 또 누구 소개하고 이런 것도 해서 큰 거, 큰 땅 같은 거 지금 좀 누가 해달라 그래서. 아이고. 여든이 다 된 나이에도 인생 대박을 위해 천옥자 씨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딸은 오지 않을 엄마의 소식을 기다리며 거리에 현수막을 겁니다. 사기꾼인데 나 사기친 사람이 엄마인데 뭐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도 안 나타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엄마에게 딸은 돈이었나요? 사랑이었나요?